제네시스 G70 스마트키이고요. 6버튼 스마트키인데 제네시스 G90 화이트 펄 5버튼으로다가 제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라이트 버튼은 제거를 하였고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버튼으로다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5버튼 화이트 펄로다가 개조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LED는 그린과 레드가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G70 스마트키이고요. 6버튼인데 제네시스 G90 5버튼의 화이트 펄로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버튼 중에 저 마지막에 있는 라이트 버튼은 제하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홀더가 없는 스마트키라 배터리 홀더도 순정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했고요. 버튼에 이제 납땜을 하기 전에 보시면 세모 표시로다가 납땜 포인트가 버튼에 있습니다. 버튼이 굉장히 작은 버튼이라 그리고 포인트가 6군데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그 세모 표시 있는 곳에 조심해서 납땜하시기 바랍니다. 버튼이 몇 개 안 돼서 간단해 보이지만 어쨌든 빠르게 납땜을 마쳤고요. 6버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를 했기 때문에 6버튼은 납땜을 하지 않았습니다. G90 스마트키 기판도 미리 저렇게 가공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야 좀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미리 가공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순서에 맞게끔 이제 버튼 1번부터 차례대로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버튼이라 버튼 배열이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업하시다 보면은 시동 버튼과 혼 버튼이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왼쪽에 있는 원 스마트키를 보시면서 그 버튼에 맞는 버튼으로다가 G90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뭐 문제 없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는요. 저렇게 하시고 LED 쪽도 두 개 연결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LED는 양쪽에 불이 들어오게끔 양쪽 두 줄을 같이 연결을 했고요. 모든 작업을 마쳤으니까 배터리를 집어넣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가드립 상태이기 때문에 LED는 제가 그린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린과 레드가 가능합니다. 모든 버튼 이상 없이 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기판을 겹쳐야 하는데 겹쳐서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겹칠 때는 그 쇼트가 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전원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배터리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립하는 과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순정 기판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순정과 동일하게 조립을 하고요. 버튼 쪽에만 이제 조심하셔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뒷면을 보시면 두 개가 겹쳐졌기 때문에 기판이 뚜껑 쪽도 정리를 해야만 덮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도 뚜껑 쪽도 깔끔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네시스 G70 스마트키를 G90 스마트키로 개조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